자, 여러분들의 AW 2017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즌2의 파이널입니다. 결승전 TH000 대 로라이엇의 경기 BO7으로 진행되는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선수 프로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TH000의 결승 진출은 모두 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확실히 그런데 로라이어 조지현 선수가 박준잡과 결승 갔거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TH000이 장재호를 잡았을 때 린데 로라이어스 경기가 대기하고 있을 때 네. 아 박준 대 TH000이 결승에서 맞붙겠구나 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네. 로라이엇이 해냈습니다. 결국은 휴나전이 됐어요. 또 결승전이 정말 네. 휴나전이 많아요. 이게 우선 언데드는 배제하고 봤을 때 휴, 나, 오크가 있을 때 네. 사실 결승전에 오크 대 나엘이 나온 경우 있어도 오크 대 휴먼 나온 경우 좀 드물거든요. 네. 역시나 가장 많이 나오는 공격전이 휴나전이 결승전이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 TH000의 우세를 점치고 계시겠지만 조지현 선수가 어제 박준 선수를 이길 때 했었던 경기력만 오늘 그대로 보여준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거 딱 그대로 보여주면 4대3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못 보여주면 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TH000이 완벽한데요. 이게 완벽한 게 문제가 뭐냐면 완벽해도 사실 흐트러지는 종족이 있어요. 약간 징징인가 이거? 네. 뭐 1201 플레이하는 그 종족이 있는데 네. TH000이 구사하는 완벽함과 휴먼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로라이 선수가 이기려면 정말 다전제에서 뭐 4대3, 4대2 이렇게 이겨야 되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대예요. 그건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네. 아마 로라이 조지현 선수도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 자 과연 뭐 한 7대3 정도로 TH000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번 어떻게 보면 로라이 선수가 최근에 가장 크게 했던 골드리그에서 로얄 선수는 뭐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TH000 우승했잖아요. 건재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골드리그 우승자. 자, 첫 번째 경기 터틀락입니다. 네. 터틀락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 첫 단추를 좀 잘 껴야 될 텐데 아직 보면 첫 단추는 로라한테 웃어주는 거예요. 터틀락은 결국에 휴먼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소양인 패스트 멀티가 어렵게 걸릴 수도 있는 전장이에요. 네. 옆자리에 걸리면 휴먼 입장에서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터틀락이라는 전장 자체를 휴먼이 그렇게 선호하는 전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전장에서 로얄 선수가 우선 승리를 따내고 그 위에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엔션 아이 같은 걸 꺼내들면서 어떤 그 포인트적인 우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승전 첫 번째 경기 터틀락 출발합니다. 아, 경기 시작했는데 옆자리 빠른 정찰로 옆자리인 걸 확인했어요. 자, 이거 깨워서 때리고 타겟팅 변경. 그럼 또 다시 타겟팅 변경. 위습이 죽고요. 네. 자, TH000 이거 투자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투밀샷 달려가지고 문해를 깨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위습 다시 와야 돼. 이거 와야 돼요. 완성되나요? 완성되나요? 이 피가? 어? 어, 이거 로얄 선수 위습 안 나오나? 어, 이거 나올? 어, 아,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아, 아. 이거 깨졌어요! GG 이게 RTS 게임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스타1을 하고 스타워크를 했잖아요. 네. 스타2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비면허라고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 상대 선수 거기에 김동수 선수도 있었고 네. 만났는데 제가 선지지를 쳤어요. 근데 워크래프트 3에서는 선지지가 인사거든요. 근데 스타에서는 이제 약간 도발 형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선지지 쳤더니 막 욕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거의 선지지 수준 아닌가 이거? 1분 9초 걸렸습니다. 수호 선수가 기록했던 예전에 중국 나일인 수호 선수가 기록했던 백초 나일이라는 별명을 만들었던 그 테라스탠드의 경기보다 네. 더 빨랐고 이건 로라 선수의 실수가 맞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위습이 잡힌 것도 로라 선수의 실수고 그 다음에 위습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을 잘못 잰 것도 굉장히 큰 실수예요. 이게
위스비 제가 볼 때는 뭐 1초 2초 뭐 더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온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애초에 두 번째 문을 쉽게 못 올리거든요 바로. 근데 아마 노라 선수가 생각했던 건 첫 번째 위스비를 빨리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문을 지을 40나무 세이브가 되게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세이브하고 싶어갖고 최대한 위스비를 늦추고 늦추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건데 잘못된 판단이죠. 무조건 우선은 그걸 지켜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거세게 휴먼이 몰아붙이는 압박 옆자리니까 힘들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자리에서 올인러쉬를 마음먹으면 오히려 막으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쉽게 막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게임이 따지고 보면 그 워를 살리고 사실 워가 다른 사냥터에 비해서 터틀락 앞이 제일 약해요. 전체 몹주에 제일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가 피가 아무리 빠져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세이브한 이후에 자기가 이제 2-1-3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상대가 밀리샤 타워 뭐 밀리샤로 뭐 타워 러시로 오던 혹은 트리를 부시로 뭐 밀리샤랑 뭐 포탈 러시로 오던 그런 걸 전부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심시티 문의 심시티 헌터솔 심시티 해놓고 자기가 수비할 대처만 하고 있으면 휴먼이 본진 플레이로 뭘 한다고 하더라도 투어로 0러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심플해질 수 있었는데 아 로아 선수 실수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큰 실수가 나왔고 네. 아 결승전의 첫 번째 경기에서 1분 9초 이거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